여보세요. 이상한 데 와서 결제됐어. 왜 2,500원이야? 여기 뭐야? 이런 거 하는 거죠. 기가 막히네.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지 뭐. 오늘은 말끔하죠. 아침 일찍인데 커피 하나 샀습니다. 펜트하우스 나오는 그 주인공 같은데. 악역. 네, 농담입니다. 연구가 따로 없네요. 그것도 모르고 참. 안전 렛츠고. 슬슬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어?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아니네. 행! 속았지? 왜 이러는 걸까요? 뭐야? 이상한 데 와서 결제됐어. 왜 2,500원이야? 여기 뭐야? 아, 내비가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였더니만, 씨. 서울은 나한테 한 눈만 감았다 뜨면 코를 베간다니까. 아, 2,500원 그냥 날라갔네. 아, 서울 그냥 너무 짜증나. 서울은 못 살겠어.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살겠어. 서울은 차가 왜 이렇게 많고, 왜 오른쪽으로 꺾어도 1번, 2번, 3번 뭐 갔다가 뺑글뺑글 돌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 한번 가면 돌아나오면서 유턴도 없고, 씨. 답답하다 이거. 의리의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없어. 아, 근데 내가 이런 데는 살라고 해도 아파트 줘도 못 살겠어. 아파트 주면 팔아버리고 다시 대전으로 가야지. 야, 차가 너무 막혀. 그래도 여기 킨텍스 다 왔네. 도착을 했는데 내가 행안부 소속이니까 아니지? 어디지? 내가 어디 소속이지? 어, 장난 아니다. 나 이런 데 처음 와봐가지고. 너 코베 간다. 조심해야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룰렛도 하고요. 여러가지 정보도 전달합니다. 와우, 사람들 많아요. 잠시 후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돌리시고요. 반갑 껴주시고. 2등 됐습니다. 2등 이쪽에 우산. 자, 감사합니다. 돌려주시고요. 꽝. 여기가 A존. 하늘색. 여기가 B존입니다. 주황색. 자, 지금 이곳은 C존입니다. C존. 야, 기가 막히네. 응? 기가 막혀. 이런 카페가 있어? 와, 장난 아닙니다. 포레스트 아우팅. 기가 막히네. 연어. 뭐야 이거?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 하나랑 흑임자. 8,500원짜리 16,000얼마짜리 기가 막히네. 아무튼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하, 죽여준다. 이런 거 있으면 동네에 맨날 왔을 텐데. 이제 일 마치고 숙소로 갑니다. 모텔을 잡아놔가지고. 모텔에서 뭐 자는 게 한두 번인가. 일적으로. 아, 오늘은 푹 쉬어야겠네요. 일상 오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어. 안양에서 왔다 갔다 하면 편한데, 에이,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차 단속 하고 있어. 아니 뭐 공영주차장 대전도 9시 10시까지는 하지. 아 너무 힘들어. 이런 동네 힘들어.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름이 아비숑이 뭐야? 뭔 뜻이야? 모르겠다. 주차할 데가 있나 모르겠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충분하지 뭐. 약간 올드한 느낌은 있는데 혼자 잘 거니까. 좋아. 에어컨이랑 왜 이렇게 그 방향제 냄새가 심하지? 또 이런데 음료수가 있지 않나? 물 맥콜! 아! 맥콜 야 이거 알로에는 좀 그렇고. 오 물도 있고. 아 기가 막히네. 여기 되게 좋은데? 이날 일찍 자기 아까워서 치킨 시켜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하고 잤었죠. 그리고 다음날 다른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시작 전에 도착해서 관상을 좀 구경하다가 본격적인 행사로 돌입을 했죠. 3등 아님 1등? 아 3등 잘 안 돌아가요. 자 다음 분 바로 돌리세요. 1등 같은데 1등! 뒤로 오세요. 그렇게 행사 끝나고 바로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휴게소에서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1박 2일 행사했고요. 이때 이후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본격적인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제발 코로나는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